라오스에서 국내 기업인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수력발전댐이 뭐 유실 혹은 붕괴해서 뭐 수백 명이 실종 사망하고 6,600여 명 이재민이 발생했죠. 근데 뭐 사고 원인을 두고 SK건설 측과 라오스 쪽 입장이 좀 갈리며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요. 마침 오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이 댐 건설 중에 자체 결함이 있었다 이런 의미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진실게임의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설명 좀 들어보겠고 먼저 라오스 현재 상황 어떤지 현지를 연결합니다. 라오스 한인 회장이십니다. 정우상 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이 그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 한 700km 떨어진 남쪽에 있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라오스 현지 언론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을 텐데 집계된 피해자, 희생자들이 몇 명 정도라고 나옵니까? 아, 지금 현재 11명이 사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11명 사망이고 이제 구조자가 2,851명을 구조했고 추가로 3,000명을 더 구조해야 된다고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실종된 사람이 수백 명이라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된 사람은 아직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나오는 걸로는 한 100명 정도 실종자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페이스북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아타프 주 정부에서 발표는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도 우리 한인들이 좀 거주하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는 저희들 한인들이 단 한 분도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저 아주 남쪽 지방입니다. 아, 뭐 유명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도 아닌가요? 예,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이 주로 관광을 오시면 저 북쪽으로 가십니다. 네. 북쪽으로 가시는데 여기는 새 남단이기 때문에 예. 현재 관광지는 없는 형편입니다. 예. 지금 뭐 일단 복구 작업은 시작되고 있답니까? 뭐랍니까? 아, 아직은 복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좀 완전히 빠져야 복구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계속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답니까? 현장에? 아, 지금은 오늘은 소강 상태랍니다. 지금은. 예. 아, 다행이네요. 그 워낙 뭐 라오스 현지 분들 피해가 커서 우리 정부에서도 구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도 비상 상황반 운영 중이라면서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저 신성춘 대사님께서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근데 지금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뭐 현지 언론은 댐이 붕괴했다고 하는데 이 시공하고 있는 SK건설 측은 붕괴가 아니라 흙댐의 일부분이 유실됐다 이렇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는데 현지 언론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아, 현지에서는 붕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 이제 붕괴보다는 저번 주 일주일 동안에 비가 일주일 동안에 1,100mm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22일 일요일 날 하루만 440mm 비가 오다 보니까 예. 23일 월요일에 이제 또 도로가 조금 침수되고 물이 넘치길래 이제 저 이 PMTC라는 회사가 서부 발전하고 SK 태국 회사 라오스 정부가 이제 네 개사가 합작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 라오스 정부에다가 이제 범람회가 유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문 보내고 이제 댐이 위에서부터 유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댐입니다. 물이 많이 밑으로 흘러 겁니다. 예,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예. 그러니까 물이 5억 제곱미터가 흘렀는데, 네. 한국 언론에는 50억 제곱미터로 나와 있어가지고, 물 양이 한 10배 정도 더 내려간 걸로 한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50억 제곱미터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5억 제곱미터다. 예. 네. 그리고 정우상 회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댐의 일부가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오스 현지 언론은 전부 붕괴라고 보도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물이 좀 빠지고 나면 철저한 조사 후에 이제 그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그 현지 공사에 이 동원됐던 우리 한국 인력들도 현재로서는 안전은 다 확인된 거죠. 예, 예. 전부 안전하게 다 계신 걸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오스 한인 회장 정우상 회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조금 아까 소개해 드렸죠. 현지의 그 댐 건설 중에 자체 결함이 있었다. 이런 의미의 보고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권칠승 의원, 안녕하세요. 예, 권칠승입니다. 네, 어떤 보고서를 입수하신 겁니까? 이제 서부 발전으로부터요. 네. 라오스 세남로의 보조댐 붕괴 경과 보고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사고 경위라든가 이런 예.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요.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내용은 이제 7월 20일 금요일인데요. 댐 중앙부에 침하가 발생했고. 네. 이제 7월 22일에 댐 상단부에 이 균열 침하가 발견이 돼서 이제 복구 장비들이 이제 왔고요. 예. 그다음에 7월 23일 월요일에는 이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제 사고가 생긴 건데요. 예. 이제 댐 상단부가 한 1m 정도 침하가 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이제 PMPC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 PMPC라고 하는 회사가 주 정부에 주민 대피 안내 협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23일 날 네, 23일 예. 오전 11시입니다, 이때가. 예. 그래서 댐 인근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 30분경에는 이제 소량의 물들이 이제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네. 이때부터 여기 표현에 의하면, 댐 붕괴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붕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네, 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5시에는, 이제 댐 인근 주민들이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24일 날 이제 5톤이 방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는 서부발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NPC라는 회사도 거론하셨는데 SK건설하고 그럼 관계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이 회사가 이렇게 네 개 회사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SK가 26%, 그리고 한국의 서부발전이 25%, 그리고 태국과 라오스 회사들이 각각 25%, 24%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그 지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 PNPC라고 하는 것은 그 라오스 회사인가요? 아, 여기에 있는 이 현재 지금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개 그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회사가 합작해서 한 개 만든 게 PNPC. 그렇습니다. 아, 예. 대략 한 전부 4분의 1 정도의 지분인데 SK건설이 조금 많네요. 예, 조금 더 많은 일대주주입니다. 네. 자, 지금 그 SK건설 측은 계속 이게 붕괴가 아니고 댐이 아마 콘크리트 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흙댐도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예, 이제 보조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보조댐이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네. 이제 보조댐이 이제 아마 표기를 ABCD로 한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네. 보조댐 D가 예.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보조댐 D는 콘크리트 댐이 아니고 흙댐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K건설은 그 흙댐의 일부가 너무 많은 비로 인해 유실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지금 거론하신 보고서에는 침하가 일어나고 상부에 균열 침하가 생겨서 물이 넘쳐 흐른다. 그럼 그걸 네. 유실로 봐야 하나요? 붕괴로 봐야 하나요? 이게 뭔가요? 예, 뭐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섣불리 좀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게 네. 뭐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글쎄요. 또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외국과도 합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구조가 우선이니까요. 네. 생명 구조 작업이 좀 마치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예. 이제 원인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SK건설하고 한국서부발전은 함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에 지금 표현상입니다만 조금 엇갈리는 게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긴 하네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규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고 초기라 아마, 서로 간에도 좀 그 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듯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 이게 그 많은 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인지 아니면 댐 건설 주체 측의
결정적인 자체 결함이 있어서 생긴 사고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책임 소재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게 뭐 자연재해로 판단 난다면 책임 소재는 상당히 좀 분산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예. 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죠. 한국의 네. 공기업까지 참여한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뭐 당연히 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섣불리 좀 이야기하기는 힘든 단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인 서우발전 또 민간기업인 SK건설 이게 함께 합작을 해서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목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업 시작할 때 라오스 현지에서 뭐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됐던 바는 없었습니까? 환경단체들은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하류 지역의 농업 이게 이제 메콩강의 그 이제 지류를 막아서 하는 저 그 이제 발전소기 또 수력 발전소기 때문에요. 예. 하류 지역의 농업 그리고 또 하류에서 이 민물업 뭐 내수면업이라고 하죠. 민물업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이고 네.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콩강에 이런 그 수력 발전소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면서요? 예, 이 라오스가 이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이제 지리적으로 양호하고 네. 그다음에 전기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수출? 네, 주요 수출품입니다. 아하. 이 댐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90%를 태국에 수출하는 걸로 아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수출 주력 상품이라서 좀 지나치게 많은 댐을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라오스 현지에 이제 발전 시설 현황은 제가 자신에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예, 조사를 알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그 무슨 희생자 줄어들도록 구조를 빨리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20, 네. 23일 오전 11시부터 이 대피를 이 PNPC라는 회사가 권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뭐 5시가 되면은 대피가 완료됐다고 아까 그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하셨죠? 예, 근데 댐 인근 주민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 대피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만 대피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쪽까지 대피가 안 된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러나 예. 이제 그 댐 인근 주민들 대피를 하라고 주정부에 협조 요청한 것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협조 요청을 주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 청와대까지 나서서 좀 긴급하게 좀 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팀을 보내기로 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뭐 있어 보이는 사고이니까. 예. 뭐 당연히 현장에 가서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 긴급 구호 구조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철저한 뭐 진상 규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예. SK 건설 측에서 좀 뭐 발표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마치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같은 게 나왔는데 그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좀 사전에 좀 뭐 방지 혹은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예, 그렇지만 예. 뭐 이런 저런 이제 뭐 예단보다는 예. 사고 수습 이후에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 또 공기업이 관여돼 있는 사업이니까요. 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범람했다는 식의 표현을 쓰다가 유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요건 좀 지적돼야 예.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돼야 되고 뭐 앞으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밝혀지는 대로 네. 사실 그대로 밝혀야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더 진상규명 하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이게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죠. 발생한 예. 사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뭐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뭐요? 이번 사고로 이렇게 희생된 라오스 분들
또 실종된 분들 사고로 예.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 라오스 국민들에게 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예, 예, 마땅히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었어요.